축하합니다. 이번엔 드림팀의 성유빈 선수. 팀에서는 형이었는데 예. 드림팀 와보니까 왜 이렇게 왜소해 보이고 왜 이렇게 약해 보이는지. 예, 출발. 자, 성유빈. 자, 어허. 아, 지금 터뜨리는 거 열받아서 저런. 자, 현재까지 매우 좋아요. 어, 비슷한 기. 예. 힘들어 벌써 해도 있는데. 성유빈 2단계. 자, 일단 66kg이라 가볍기 때문에요.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단계. 자, 박자를 맞추기 힘들어요. 무조건 출발하는 게 좋아요. 자, 일단 가면은 맞게 네. 돼 있어요. 무조건 출발하는 게 좋아요. 자, 가면 오거든요. 그렇죠. 자, 선택을 해야죠. 자, 오른쪽이 아, 그렇죠. 아.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출연인데 침착하게 잘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몰라요. 자, 요 마지막 걸 봐야 침착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제! 자, 팔 방향을 바꿨고. 자, 팔 뛰고 싶은데 안 뛰어지는 거예요. 저기 이제. 자. 저는 우리 것 같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자, 자, 잡으세요! 아하, 잡으세요! 어려우시네요. 야, 지겨워! 지금 팀들이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자, 성유빈 이제 저야 내려옵니다. 아, 성유빈 탈락입니다. 대신 팀들을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게 뭐야. 괜찮아요? 여기서 어떤 생각했어요?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 우리 리더입니다. 리더가 왜 저래? 아니, 물에 다져서 쇠약이었는데요. 제가 물에 빠졌는데 리더예요? 예, 그만해야 돼요. 가다 맞아요. 가다 맞아요. 자, 이제 웨이그나 팀의 정상희 선수인데요.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 완주했으면 좋겠다. 완주해야 그 기록 내가 깨. 출발. 자, 정상희 출발. 자, 1단계 풍선. 펀치 레이스에서는 한 방에 모두 터뜨리고. 자, 2단계 들어옵니다. 자, 2단계에서도 첫 번째 회전에 바로 잡아냈고요. 자,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무리 없이 2단계 가장 완벽하게 진행합니다. 3단계. 3단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거든요. 자, 다리가 생각보다 더 빨라야 되고 더 높게 들어야 돼요. 자, 계속 반대로 갑니다. 앞으로 넘는 게 나아요. 아, 이거 앞을 보고 넘어야 돼. 자, 앞을. 앞에서. 아! 앞을. 에헤이. 아, 정말. 탈락입니다. 자, 이어지는 선수는. 자, 권태호인데요. 권태호. 한풀이 외인구단 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롤모델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그렇죠. 이것도. 승진한 케이스니까. 그렇죠. 네. 출발. 자. 우승 경기는 꽤 많아요, 권태호. 자, 1단계. 자, 펀치레이스. 안 터졌어요, 뒤쪽에. 자, 이게. 지금 권태호한테. 또 안 터졌고요. 어허. 권태호가 왜 이러지? 어허. 권태호한테 제일 어려운 건 풍선 터뜨리거든요. 자, 의외로 풍선을. 어허. 자, 타율이 좋질 않았어요. 형편 없었어요. 아. 선한테 권태호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자, 일단은 이제 나머지 구간에서 시간을 좀 더 줄여야 되겠네요. 자, 뜻하지 않게. 오, 지금 좋았어요. 2단계 굉장히 연결 동작까지 좋았고, 3단계. 자, 릴레이 때 한번 해왔거든요. 릴레이 때 아주 하고 나서 만족스러워 했어요. 자, 경험이 역시.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자, 이제 4단계인데요. 자, 바로 잡았고. 자, 이렇게 되면 시간 볼까요? 자, 5단계 1분에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창석은 2위 기록으로 떨어질 확률이 너무 높아져. 좋아요. 1위 권태호. 이야, 대단한 기록입니다. 주행팀. 야, 대단합니다. 만족스러운 기록입니까? 아니면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번 더 하면